지난 2일 동두천 시민회관 공연장. 풍물패의 신명나는 연주소리가 이어지고 시민들은 흥겨운 듯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칩니다. 얼핏 보면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장 같지만 이곳은 2018년 동두천시의 시무식 현장입니다. 2018 두드림 시무식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동두천시 공무원들과 김성원 국회의원, 장영미 시의회 의장, 도의원, 시의원 및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동두천시는 올해도 딱딱하고 지루한 시무식 대신 풍물패, 합창단, 댄스팀의 공연 등 문화 공연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. 새로운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뿌리로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2018년에도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자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.